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난주간 우리나라 TV 유명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한 교회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녹화 영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많아도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우울증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마음이 눌려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나눠야 될 주제가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서 더 설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시편 122편을 기록한 다윗의 기도가 더 절절히 마음에 와 닿았는지도 모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면 너무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이건 순례자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것은 그 성전을 보고 싶은 기쁨 때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그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스라엘 각처에서 온 열두 지파에서 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반가운지 4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버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그 설렘은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성지순례객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다윗의 이 고백이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기쁘셨나요?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나오긴 하지 이 다윗이 느꼈던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목사만 아니었으면 저도 오늘 교회 오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교회에 가는, 할 수 없이 교회에 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처럼 성전에 가자고 누가 말해주면 그게 그렇게 기쁘게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던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참여해 주셨지만 교인의식조사 컨설팅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다 설문 작성을 해 주셔서 어제 결과물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간단하게 이렇게 훑어만 보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를 좋아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쉽게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성질이 꽤 아닌 것 같습니다.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랍비의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랍비가 책을 보다가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때 그 제자가 당황합니다. 선생님의 아픔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나의 아픔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 글을 읽는데 그동안에 저도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 그의 아픔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교회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도 교회 가까이 더 깊이 들어오기는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죠. 교회에서 상처받을까 봐 난 교회에 더 가까이 들어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저는 은혜 받고 가고 싶습니다. 교회 아픔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싶다는 거죠. 계속 좋으면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감정이 식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마음이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아픔을 압니다. 알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교회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자기가 어떻든지 메꾸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걸 풀어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 너무 웅장하기 때문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도성이 진짜 정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가 좋아서 좋은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 맥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선택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너는 갈릴리의 가난하고 비천한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제 마음속에 이따금씩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만들, 원망들, 또 우울한 생각들이 웬 까닭인가? 이 질문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갈릴리의 비천한 가난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허물과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허물과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겪으시는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크실까? 주님은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그리고 당신 자신은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겪으시는 고통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많은 교회를 여전히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전히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그 허물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나 싫어 그러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문제를 품고, 그리고 그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며 그렇게 교회가 바로 서도록 뜨겁게 사랑하니 주님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사랑할 수 없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둘은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동안에 받은 상처가 크고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왜?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그는 받지 못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음을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라구나.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도대체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좋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면,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어지간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교회 싫었습니다. 교회 어른들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 영혼이 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마음대로 교회를 떠날 수 있었다면 저도 할 말이 참 많지요. 그러나 아마 지금쯤 제 영혼은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좋은 교회에 속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어느 가족이 천국 같은 가족이냐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찾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가정이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네. 저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네. 그러나 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천국 같은 교회 찾으면 뭐합니까?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에 속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알면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를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좋은 교회를 세워낼 수 있고 그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하필이면 그런 보도가 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주일에 이 설교를 해야 합니까? 교회를 향한 설교를 할 거면 그것도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실 거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설교 준비는 했지만 설교할 수 있는 마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래서 설교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이 딱 그 설교를 해야 될 때라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때,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는 때, 한국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복이 있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400년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암흑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괴물 같은 건물이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채찍으로 휘둘러서 다 내쫓아야 될 정도로 제사는 제사장들의 탐욕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언제 필요하지요? 교회가 가장 비참해 보일 때입니다. 문제투성이일 때, 교회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매일 합심 기도문 나가는 곳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현실감도 없고 그런 시급함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처지야?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없으면 한국 교회 소망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이웃 강대국의 공격을 늘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성,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이기에 마귀가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던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정말 절절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꼭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정말 발악을 합니다. 이 아시아권에서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일본 교회, 중국 교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정말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마귀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허물이 없어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할 텐데 허물이 생겼으니 정말 마귀는 춤을 춥니다. 춤. 한국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로 오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교회, 남의 교회 없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 그 교회가 곧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그 허물이 우리 허물입니다. 그 잘못이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고쳐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는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공격도 큰일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평화도, 이건 대단히 큰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분은 잘하자고 싸우는 분도 있습니다. 괜히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겠습니까?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지. 다 교회 잘 되자고 서로 주장하다가 보니까 서로 그렇게 다툼도 생기는 거지.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용납하자는 거 아닙니다.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불의도 그냥 받아들이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말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핵심은 그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된다면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와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행사를 잘 섬기자고 서로 싸우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와 딱 걸리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거 반드시 주장해야 되고 내 자존심 세워야 되고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든지 해결받아야 돼.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북방 민족들이 침공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죠. 그런데 북방 민족들은 성벽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이 그 성문을 열고 침공, 여러 차례 침공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문지기에게 뇌물 주어서 안에서부터 문을 열어버리게 한 것. 그러니 성벽을 쌓은 게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 엄청난 비용과 인명의 손실을 입어가면서 그 성을 쌓아놓고 성벽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군사 한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예배당 건물 크게 짓느라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에게 우리 엄마 아빠와 미국 여행 같이 가자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뛰면서 좋아하면서 정말이냐고 언제 가냐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안 돼요. 나는 영어도 못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미국 여행을 가요? 그러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만 함께 하면 되는 거죠. 뭐 영어를 못해도 돈이 없어도 엄마 아빠와 함께 하면 그러면 미국 둘러보고 여행하고 오는 거죠. 우리는 엄마 아빠가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고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계속 스트레스요, 부담이요,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에 평안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습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 안에 평안이 왔기 때문입니다. 학위도 하나님 앞에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제 안에 평안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평화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와야, 그래야 교회가 평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떠날 때 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무사히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인솔자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가이드 때문에.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이드가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먹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구경할 때가 다 있더라고요. 그냥 가이드만 있으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썼던 예수 동행 일기, 그날 일기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구나. 아니, 가이드가 문제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이런 평안을 얻는 것이구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매일 일기까지 쓰면서 그렇게 사는 어느 날 저녁에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나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구나. 황홀할 정도였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8절에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절대로 현실에서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더 교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에 평화를 주십시오. 모든 악한 대적이 다 물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하나님 교회를 향한 애통함,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라앉아 가야만 됩니까? 얼마만큼 더 하나님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교회를 부여안고 기도해 줄 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걸 믿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믿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가 참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교회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염려가 없는 담대함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분열과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국교회를 통해 다시 보여주옵소서. 일본교회, 중국교회,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전세계 열방과 아프리카의 땅까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받을 복이 저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는 주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성도의 기업에 복을 주시며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고 베풀고 도우며 나누며 사는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병든 이들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주의 손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도 다 얹어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북한 땅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목사님, 또 온성도 목사님, 주님 풀어주소서. 속히 풀려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곳에서, 그 땅에서,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이라도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선교사님들 충성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소서.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재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서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냥할 바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